당신의 건강을 플러스하는 시간, TV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소영입니다. 현대인의 만성질환, 위염, 흔하게 겪는다고 방치했다가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나와주세요. 자, 이렇게 또 오랜만에 나와주셨습니다. 오늘의 주제, 위염이에요. 한국 사람은 대부분 위염을 달고 사는 것 같은데 혹시 선생님도 위염 증상이 있으세요? 아, 네. 그 속 쓰리고 불편감이 있는 경우가 많죠. 주기적인 검진으로 위 건강을 지키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선생님. 여기 뒤에 대본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그렇지 않았네. 걱정을 하면 됐죠. 저도 모르게 위염의 증상이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좀 보고 읽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 네, 아닙니다. 아니, 근데 저도 위염을 달고 살고 있거든요. 이렇게 위염이라고 하면은 정확히 어떤 상태를 위염이라고 해야 할까요? 네, 위염은 위 점막층이 손상되어 염증이 생긴 것입니다. 위산이 닿으면 아프거나 쓰립니다. 위염에도 종류가 있나요? 네, 그 시간적인 개념으로 나누게 됩니다. 3개월 이상 지속되면 만성위염으로 구분하고 그 이하는 급성위염으로 얘기하게 됩니다. 3개월 이상이 되면 만성까지 볼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렇다면 위염의 종류를 사진으로 혹시 또 볼 수 있을까요?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정상의 이제 사람의 위점막이고 뭐 주름도 많이 지어 있고 네. 그 색깔도 이제 선홍색으로 뭐 혈관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노출이 없이 건강한 위점막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제 위축성 위염, 오른쪽은 위축성 위염인데 보시면 딱 한눈에 보시면 보실 수 있는 게 주름이 거의 없죠. 네. 그리고 혈관이 도드라지게 보입니다. 위 점막이 많이 그 얇아지고 되게 뭐 노화나 아니면 이제 심혈관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위 점막에 공급되는 어떤 혈행 주행이나 이런 것들이 그 약하게 된다면은 위 벽이 얇아지면서 생기는 위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이 정상인 부분이 저는 네. 위염이 있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주름이 있는 게 정상이었네요. 네, 저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결절성 위염인데 이제 마치 계란판처럼 그렇게 동글동글한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결절성 위염은 이제 만성 위염의 한 형태이기는 하지만 헬리코박터와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저거는 이제 표재성 위염인데 이제 위에 가장 안쪽 가장 그 표피층, 그러니까 점막층에만 국한되어 있는 급성 염증의 한 형태입니다. 저런 표재성 위염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밀환성 위염은 이제 위 궤양으로는 가지는 않고 이제 위염에서 조금 진행을 해서 약간의 파인 형태의 염증을 유발하는 것을 밀환이라고 하는데 그런 밀환의 형태를 띤 염증을 밀환성 위염이라고 합니다.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게 혹시 일반적인 걸까요? 점막에만 존재하는 거라 증상이 없거나 이제 소화불량, 복부팽만, 속쓰림 같은 증상만 보이게 됩니다. 위염의 깊이와 정도에 따라 증상이 더 심해질 수는 있으나 증상만 가지고는 어느 정도 진행했는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모르고 그냥 지나갔다가 좀 더 악화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많이 만들어지겠네요. 네, 그 위염이 진행하여 그 염증이 점막 하층으로까지 진행하게 되면은 위 궤양으로 진행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만성위염은 위장 점막에 병적인 변화가 생기고 그런 상황들이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 만성위염은 위 점막층에 발생하는 악성 저항인 위선암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위염과 위궤양은 어떻게 다를까요? 네, 그 위벽은 다섯 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위 점막층입니다. 이제 위산으로부터 위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국한되어 손상을 입게 되면 위염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위궤양은 두 번째 층인 점막 하층까지 손상된 상태로 점막에 패인 듯한 형태의 상처가 생기는 질환입니다. 쉽게 말해 위염이 진행을 하게 된다면 위궤양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진단과 검사는 위내시경을 받아보는 게 확실하겠죠? 네, 그 흔히 속쓰림이나 소화불량, 그 상복부에 답답함 증상이 있다면 이제 위염이 있는지 예상을 하지만 필요시 내시경 검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다른 질병과의 감별이나 헬리코박터균의 확인이 필요하다면 조직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위내시경 권고 대상과 주기는 어떻게 될까요? 네, 위내시경 국가검진은 만 40세 이상의 남자, 여자를 대상으로 2년 주기로 검사가 권고되고 있습니다. 2년 주기예요? 네, 맞습니다. 생각보다 그래도 좀 기네요. 네, 뭐 2년이면 좀. 네. 이렇게 위염을 일으키는 원인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급성으로는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나 스테로이드, 항생제 등의 약제가 원인이 되기도 하고 외상, 수술, 감염증,
또 맵고 짜고 신 자극적인 음식, 카페인,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만성으로는 헬리코박터균, 자가 면역 질환, 뭐 담즙 역류 등의 질병도 원인도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지금 계속 반복되는 게 헬리코박터균이거든요. 네. 이게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예, 정확한 명칭은 헬리코박터 파이로리로 모양이 뭐 헬리콥터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인 이름이라고 하는데 전 세계에서 약 50% 정도 사람이 감염되어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감염이고 위 점막에 서식하는 균입니다. 위 점막에 서식을 하나요? 네. 아,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많이 가지고 있는 균이겠죠? 네. 오, 그렇다면 이 위염과 헬리코박터균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이제 헬리코박터균 박테리아가 위에서 살기 위해서 분비하는 효소와 화학물질 통해서 위 내벽의 상피세포를 손상시켜 위염 그리고 심하면 위궤양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 헬리코박터균이 발견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균을 죽이는 치료, 즉 제균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일단은 이제 1차, 2차, 3차로 보통 나눠지지만 처음부터 1차에서 3차까지 다 하는 건 아니고 1차에서 제균이 안 되면은 2차, 2차 안 되면 3차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1차 치료 안에서는 이제 항생제 두 종류와 함께 그리고 위장약을 위장약을 같이 넣어서 그 세 가지 종류의 약을 1주에서 2주 정도 처방받게 됩니다. 그리고 균이 이제 제균이 제대로 됐는지 성공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한 8주 뒤에 그 요소 호기 검사라는 검사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내시경을 다시 체크해 보기도 합니다. 그럼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 헬리코박터균 이런 또 요구르트 같은 그 음료가 있지 않습니까? 아, 네. 그거는 어떤 도움이 되는 겁니까? 아, 네. 그거는 이제 광고고 그렇게까지 도움이 되는 거는 네, 잘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위염과 역류성 식도염은 또 같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건 또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뭐 식도와 위가 연결되는 부분이 이제 부문부라고 하는 부분인데 위산이 식도로 넘어오는 것을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위염 등 위장 장애가 있거나 위산 가다가 있을 때 산이 위 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서 식도염과 위염이 같이 동반될 수는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원래 음식 먹고 바로 누우면 네. 역류성 식도염에 걸리기 쉽다라고 하는 게 그렇죠. 그 자리에 머무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이겠네요. 뭐 그렇기도 하고 위산으로 식도 쪽으로 넘어오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오. 스트레스나 과로로 위염이 나타나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흔히 신경성 위염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시던데 이게 맞는 말일까요? 네, 그 스트레스나 위의 긴장과 같은 요인들로 이제 위 내벽이 자극받아서 생기는 질환들입니다. 소화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염증과 기능 장애를 유발하는 정서적 충격인데 뭐 환경적인 요인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만성 위염은 완치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이게 맞는 말일까요? 이제 만성위염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서서히 발생한 것입니다. 이제 살면서 다양한 음식과 불규칙한 식생활, 뭐 헬리코박터 감염, 뭐 나이에 따른 노화 등의 그런 요인에 노출이 되어 변화된 상태를 정상으로 되돌린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마치 할아버지 할머니가 피부를 20대로 되돌리기 어렵듯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지 않게 잘 이렇게 좀 아껴주고 좀 치료해 주는 게 좋겠네요. 미리미리. 한번 이렇게 변화된 건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아, 네. 선생님의 위는 안전합니까? 아, 네. 제 위는 아직까지는 안전합니다. 아직까지 안전합니까? 아, 네. 앞으로도 안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또 이렇게 가벼운 위염에는 별다른 처방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증상이 심해지면 위염도 치료를 받아야겠죠? 예, 증상이 없는 경우 대개 치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심하거나 내시경에서 확인되는 정도가 심할 때 이제 위산 분비 억제제 그리고 위점막 보호제가 주로 투여됩니다. 또한 치료와 동시에 흡연, 음주, 카페인, 자극적인 음식들의 환경적인 요인은 피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무엇보다 평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음주, 흡연, 진통소염제의 남용은 하시면 안 됩니다. 진통소염제도 남용하면은 네. 몸에 안 좋은가요? 네네, 용량을 지나치게 먹는다든지 이제 잘못된 방법을 먹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또 맵고 짜고 신 음식처럼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고 카페인 섭취도 줄여야 되고 스트레스 관리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이런 생활 환경을 교정하면서 동시에 정기적인 내시경 검사도 필수입니다. TV홈 닥터 전화원 클리닉 오늘은 한국인에게 흔한 위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위염을 유발하는 원인이 정말 다양했는데요. 어떤 게 있었죠? 급성으로는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나 스테로이드, 항생제 등의 약제가 원인이 되기도 하고 외상, 수술, 감염증, 맵고 짜고 신 자극적인 음식, 그리고 카페인,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만성으로는 여기다가 헬리코박터균,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 담즙 역류 등이 원인이 됩니다. 가장 정확한 진단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흔히 속쓰림이나 소화불량, 삼복부의 답답한 증상을 토대로 임상적으로 위염이 있는지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필요 시 내시경으로 위를 검사를 합니다. 또한 다른 질병과의 감별이나 헬리코박터균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직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위염의 증상, 이것을 놓치면 절대 안 된다. 선생님, 어떤 게 있었죠? 네, 그 점막에만 존재하는 거라 증상이 없을 수 있고요. 소화불량이나 복부편만, 속쓰림 등의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위염의 깊이와 정도에 따라 더 심해질 수는 있으나 증상만 가지고는 얼마나 진행했는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워 내시경 검사가 필요합니다. 위염 개선과 치료를 위해 실천 사항도 짚어주시죠. 음주, 흡연, 진통소염제 남용은 반드시 피해야 하고 자극이 강한 음식과 지나친 카페인 섭취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이런 생활습관 교정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내시경 검사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말씀처럼 우리 모두 생활 속에서 위 건강을 지키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위염에 시달리는 우리 위 건강을 위하여 속 편한 식사로 달래보세요.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스트레스 날리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소리를 지른다든지 이행시를 한다든지 둘 중에 어떤 게 좋죠? 지금 말입니까? 네.